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카드라이더 러쉬플러스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휴지의 평생 콘텐츠 M1 도전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은 무조건 깬다. 그래도 전보다는 좀 발전했다고 내가. 어? 자, 여기서 한 다음에 부스터 바로 써주고. 어! 아이 진짜 씨! 그래도 내가 초반 구간은 이제 조금 나쁘지 않단 말이지. 아이 진짜 씨! 쭉 가서, 오케이, 여기서 끌기, 부스터, 아우! 어! 아이고! 아! 아!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왜 더 퇴화가 됐냐? 나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거 평생 콘텐츠가 아니냐? 아. 어이! 카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그 앞서대로 좀 놀라셨을 텐데, 저번에 에런 좀 도전했을 때 선생님을 모셔야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옥의 카린이, 저 휴린이를 구제시켜줄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신동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신동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그 바쁘신데 정말 어렵게 모셨거든요. 간단하게 본인 뭐 이력 같은 걸 좀 소개해드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이제 출시하고 나서 한국에서 랭킹 공동 1등으로 1등이었어? 공동 1등. 아, 공동 1등? 어, 어쨌든 1등인 거잖아. 근데 최근에 저희 공동 1등끼리 대결을 했었어요. 아, 설마 런민기? 네. 아. 맞아요. 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런민기와 제가 이제 공동 1등이었는데 얼마 전에 런민기하고 저랑 대결을 해가지고, 네, 제가 1점 차이로 져가지고. 아! 아! 아니 근데 원래 그 카트라는 게 좀 막 치고받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 막 서로 그렇죠. 막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죠. 아, 그래서 2등 보셨고요. 네. 네, 어쨌든 정말 제 입장에서는 신 그 자체, 신동이, 갓동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진짜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또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예. 덕성 물었지. 지우님도 환영합니다. 혹시 제 영상 보셨나요? 아, 많이 봤죠. 아, 고차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아, 진짜? 아니 이게 안 깨져. 나 이런데 진짜 평생 콘텐츠 가게요. 선생님 제발 저 좀 이게 제발 좀 해주세요. 아, 제발 앨범 따게끔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군대집 등장했어요. 뭐 제가 선생님을 절대 의심하거나, 네, 못 믿어온 게 아닙니다. 아, 예. 그 선생님의 플레이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선생님의 클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아,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해적 숨겨진 보물 맵이네요. 네. 아, 이거 처음 보는 맵인데. 아, 처음 보세요?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아, 아니 이게 그 환경이 다르면은 또 이게 컨디션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2등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1, GO! 우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은 거 맞죠, 선생님? 왜 이러지? 원래 또 선생님 또 예능감이 있으시네. 아, 그렇죠. 맨날 뭐 안 받고 하면 또 재미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또 약간 인간미도 좀 보여주시고. 제가 너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장비가 좀 문제가 있네. 아, 장비가 문제가 있나요? 이거, 네. 이거 선생님 핸드폰 아니셨...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 그죠? 아, 맞아요. 그죠? 원래 이게 집에서 편하게 할 때랑. 그쵸. 그 낯선 환경에서 하면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좀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지금 책상 높이하고 의자가 달라가지고. 아, 그러면 풀 컨디션이 아니다? 네, 제가 쓰는 게 아니니까. 아. 의자하고 책상 높이도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약간 밑밥은 잘 가시네. 밑밥은 1등이야, 맞아. 이게 약간 뭔가 걸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등급이 떨어진다? 그
그러면은 뭔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첫판 1등. 오야 자신감 뭔데? 아 상관없죠. 아 오케이. 네. 아 이게 원래 타이머택은 또 이렇게 뭐 변수 많이 생겨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등급. 오 레전드 등급. 자 천상계들의 플레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맵은 초반에 많이 나오는데. 아 나 이거 알아. 이게 거기서 나왔죠? L2. 맞아. L2. 제가 L2 또 야무지게 땄거든요. 아 오늘 제가 L1 깨게 만들었거든요. 아 진짜? 아 당연하죠. 제가 그러려고 여기 왔지. 드디어 이 지옥의 L1 구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어쨌든 근데 와 뭐야 지금 뭐 그 천상계들이랑 플레이하는데 네. 차이가 압도적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아 이 정도면 약해요? 그렇죠. 아! 어! 아! 아, 박아도 너무 또 압도적인 거면 또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인간미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와, 기교 뭔데? 퍼포먼스? 이렇게 해도. 맞아, 저 예전에 저번에 한번 막자단 할 때 저기 뒤로 붙었으면 쫓아오더라고. 네. 자, 오늘 삭제하지 않게. 와! 클라스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진짜 압도적 1위 이거죠. 자 그러면은 눈 정화했으니 이제 눈이 사라질 시간입니다. 제 눈이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네 이게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에론 노르테유가 아니라 이름 바꿔야 돼. 노비로드 익스프레스 바꿔야 돼요. 사람 미치게 만드나니까요? 저 이거 진짜 2주째야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은 제가 중국 유학 가잖아요. 아? 효진님 지금 2주 동안 먹겠지만 저는 한 달 동안 먹겠어요. 아 그러면 저도 이 정도면 재능충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초반은 좀 익숙해 이제.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터치부터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꺾거든요. 여기서 저부터 한 번 치운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아 현재까지 너무 스무스한데요? 일단 안 박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박으면은 속도가 줄어가지고 답이 없거든요? 여기서 배운 거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거 아 이거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초반부터가 초반부터 고쳐야 할 게 많은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벌써 많아? 많아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네. 선생님 딱 보셨을 때 지금 하실 말씀 일단 아까 전에 부스터를 쓸 때 좀 네. 바로 질러야 되는데 좀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텀을 주더라도 좀 적당히 둬야 되는데 너무 길게 끌다 보니까 아 그게 그러면은 차자마자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부스터가? 뭐 차자마자 써야지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원형 구간에서 끌기를 하고 부스터를 쓰는 게 아니라 부스터를 지른 상태에서 끌기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나요? 와 오케이 아까 그 U턴 턴에서 조금 많이 힘을 주시던데 네. 거기는 이제 한 번 드립이 아니라 네. 드리프트를 한 번 넣고 네. 드립이 끌리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상태에서 드리프트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 더블 드리프트인가 그게? 네 그렇죠. 아 더블 드리프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감속이 거의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그러면 한번 바로 적용해서 한번 달려볼까요? 그럴까요? 오케이. 자 달라진 게 있을지 과연 여기서 터치부터 쓰는 거 맞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드리프트는 안 해도 돼요. 아, 안 해도 돼요? 네. 바로 끌고 아, 끌어주고 아, 좋아요. 오케이. 한번 모아주고 이게 맞죠? 네. 끊는 거? 아, 더블 드리프트. 오케이. 이 감각이구나. 방금처럼. 방금처럼. 네. 여기서 딱 채워주고. 오, 맞죠? 채워주고. 아, 네, 맞아요. 아, 부퍼 살짝 늦었다. 툴드립. 아, 지금 더블 드립 안 됐죠? 안 돼. 안 듣긴 했는데 그래도 라인은 괜찮아요. 라인은 괜찮아요? 오케이. 바로 떠주고. 아, 이게 내가 부스터가 너무 늦게 쓰는구나. 진짜 빠르게. 차자마자 바로 이게 그냥 위에 갖다 대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제가 효진님 영상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잘했어요. 아 진짜? 네. 좋아! 에러 깨보자! 여기서 나 이거 알아요. 여기서 꺾어주고 오오오오 오! 괜찮아.
쓰지 말고 쓰지 말고. 여기서? 나 저 여기가 제일 약해. 아, 아, 일단은 제가 진행된 상황까지는 깔끔한 예 조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원리도 제가 모셨는데 이대로 끝나니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쉽죠.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약간 이벤트 매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살짝 준비해봤는데 네. 저희 선생님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한 손으로 에로원을 깨는.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손 신동이 vs 두 손 휴린이. 아이 선생님이라도 제가 설마 한 손인데 할 만하겠지. 내가 이기지 이건. 감당 되시나요? 아 오케이 그럼 4개 한번 할까요? 4개 할까요? 그러면은 뭐 아 뭐 복잡하고 그런 거 없고 지는 사람이 밥 삽시다. 아 좋아요. 깔끔하게. 아 그 혹시 대체 진짜 진심으로 해도 되는 거죠? 아 진심으로 하셔도 돼요. 한 손 대 두 손 해보시죠. 네. 이분 휴지님께서 하신 걸로. 아 제가 고르나요? 아 이거 여유 뭐야 이거. 그리고 제가 또 연카. 연카? 한손 연카? 예, 연카. 와, 진짜. 손 많이 넘으시네. 아, 이건 스승님이라서 제가 못 참겠습니다. 연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연카. 아, 진짜, 저 진짜 진심으로 합니다. 아, 진심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 참을 수 없다, 이거. 내가 이거, 이걸로 갈게요. 아슬아슬 비행자.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아, 이거 어차피 지름길도 없어가지고. 네. 괜찮거든요? 오케이. 자 네. 그렇다면은 한손 가똥이 vs 지옥의 손 카린이 두손 유지아코 갑니다. 손이 더 많은데 이걸 지겠습니까? 아이 뭐 심지어 연카야. 아 이거 진짜 제가 선생님 이거 맞죠? 맞죠? 오케이 좋아. 여기서 터치부터 쓴 다음에 살짝 꺾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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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벌써 모았거든요. 벌써? 누구? 자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뭐야? 그 연카 맞죠? 아 연카 맞아요. 아니 막 핵쓰고 그런 거 아니지? 아 핵은 맞긴 한데 계좌렉이라 오케이. 나 느낌 왔어. 나 이거 바로 따라간다. 아니 근데 저거 연카 맞냐? 뭐야? 아니 내가 해도 연카 아닌데? 뭐지? 기다리세요. 네. 아, 그 농락 바로 그 본인한테 돌려드립니다, 제가. 짜자자짜짜 꺾으면서 달아가고 여기서 스타. 아, 뭐야? 저쪽 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판단 후회하실 거 뭐야? 아, 어디 계시죠? 아니 뒤에 있었는데 왜? 아니 지금 따라오시는 거 맞으시죠? 아 한번 하는 거 맞죠 그거? 네. 아 예반데. 어? 뭐? 아니 여유 뭐야 저거? 어? 어어? 어?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간다. 아, 잠깐만. 수고요. 또 꺾어주고. 연카로 너무 노셨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조금 봐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어? 오케이, 그 자신감. 그냥 가시죠. 간다! 저 진짜 안 봐주고 갑니다. 네. 저 최선을 다해서 갈 거. 어, 앞에 무언가 보이는데? 아니, 뭐야, 저거 연카 맞아, 지금? 아 뭐야 어제 뒤에 감당 가능하실까요? 갑니다. 뭐가 아니 아 와 아니 같은 아니 이거 뭐 맵이 그렇게 막 좀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 신기하다 저게. 아니 안 따라가 게임 끝났죠? 저... 야!
역시 스승님 아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네. 네. 와 오셨다. 와 진짜 스승님 클라스 배도로 느꼈네요. 와 이걸 한 손으로 이렇게 되네. 아 되죠 그럼.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한동희님 저희 스승님 네. 예,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에런 깰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아 아직은 지금 약간 100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 40%. 오케이 그럼 60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60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숙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얼마만큼 찍어라 아 그 정도. 제가 뭐 빌드 영상 같은 거는 좀 네. 쉽게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럼 숙제 검사도 맞으시나요 혹시? 당연하죠. 자 오늘 또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와 주신 예, 신동희님 예, 그 채널 놀러 가셔서 구독 좋아요 예, 많이들 눌러 주시고요. 깨고 싶습니다 진짜. 제발. 깹시다. 깰 수 있겠죠? 깰 수 있어요. 가자. 깨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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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